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위클리 블록체인 스타트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810만 원 선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6일부터 점차 상승하다가요, 7일 최고 890만 원을 기록합니다. 이후엔 소폭 하락해서 10일 870만 원 선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6일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범은 목요일이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달 12일 이후 오랜만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로 회복했습니다. 뉴스 BTC에서는 비트코인 강세가 지난주 미국에서만 600만 건의 실업수당이 신청됐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식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런 가격 흐름은 비트코인이 지난달 12일 폭락하기 이전으로 재조정됐다는 뜻이라면서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향후 강세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최근 DVAN 매및 판매 압력 게이지 지표에서 비트코인 상승세로 인한 긍정적 매수 신호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일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경기 지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비를 넘긴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증가 추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확산됐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생겼다면서 CM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물량이 올 1분기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극도로 공포 단계인 와중에도 시장 지표에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됐다며 비트코인, S&P 500 관련 3대 기업이 모두 반등해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인 와중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뉴스 BTC 역시 S&P 500 지수가 올해 이후 7% 하락했지만 비트코인 역시 하락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최근의 약세에도 강세장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고, 코인의 야독수라는 트레이더가 회의 황소창으로 가기 위해서는 7,900에서 8,100달러 사이를 돌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9일에는 비트코인 캐시의 반감기가 있었죠. 그 영향 덕분에 소폭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또 이날 한국은행에서 기존의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밝혔죠. 또 미국 연준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 영향은 어땠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17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6일부터 급등해 8일 2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스 BTC는 이더리움이 앞서 165달러까지 전진했고 3월 중순 급락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장중 고점은 3월 폭락장 검은 목요일이죠. 저점 90달러보다 86% 높은 수준입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추적기관 스큐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이날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160만 달러가 넘는 숏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이더리움 상승과 관련 투자자들의 롱 베팅 확대가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된 것인데요. 뉴스 BTC는 또 스큐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날 이더리움 계약에서 미국 달러와 표기 미결제 거래 잔고가 4,300만 달러에서 6,7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맞춰 롱 포지션을 열기 시작하면서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실적을 만회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달 12일 폭락장 당시 24시간 만에 200달러에서 89달러로 50% 넘게 가파르게 하락했었는데요. 비트코인보다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날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선 것은 비트코인 대비 그동안의 상대적 부진했던 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크립토글로브는 오는 7월 30일로 예상되고 있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최근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세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개발팀은 전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이더리움 2.0이, 그러니까 이 전날이라는 것은 4월 6일을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레딧을 통해서 이더리움 2.0이 2분기 안에는 어렵겠지만 이더리움 1.0 출시 5주년이 되는 7월 31일까지는 출시를 하기 위해 현재 노력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최근 들어
분산금융, 디파이에 담겨있는 이더리움 규모가 세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역시 이더리움의 이러한 상승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캐시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8일 처음으로 반감기를 맞았죠. 28만원에서 계속 출발했던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를 앞두고 7일 30만원 돌파해 31만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끈 주요 변수였던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도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매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 전체 유통량 중 3분의 1은 전혀 거래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총 600만 비트코인 캐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감기가 호재로 적용하려면 이러한 움직임이 없던 비트코인 캐시가 매도 물량으로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감기란 한 블록당 채굴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기존의 채굴 수익으로 보장되던 12.5 비트코인 캐시에서 6.25 비트코인 캐시로 줄어들었습니다. 채굴 수익 타격이 커졌을까요? 비트코인 캐시는 63만 번째 블록에 도달해 반감기가 끝난 뒤 2시간이 지나서야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됐습니다. 채굴 수익이 반토막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떠날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의 반감기가 진행되죠.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 SV는 어제 17% 오른 26만 원 선을 기록했는데 반감기 이후 어떤 가격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분석과 자료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